자, 나나랜드 특별한 정판 오디오북 애니메이션 어! 자, 노래 위아래 나오고 있네요. 평생 모험을 꿈꿔왔던 칼 역에 이문희, 칼에 사랑하는 아내 엘리, 야생 탐험 대원을 꿈꾸는 소년 러셀 역엔 박지윤, 사회부 기자 역에 특별 출연 정상근. 기자니까 기자 역할을 해야 돼요. 네. 그죠? 네, 기자님은 다음 일정 때문에 이 연기만 하고 바로 가셔야 해서 미리 인사를 드릴게요. 자,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탐욕스러운 탐험가 찰스 먼치 역엔 김영철이야. 나야. 또? 네, 흥미진진한 모험계의 소식입니다. 비행기보다 더 가벼운 비행선을 타고 남미 야생의 오지에 다녀온 주인공이 있는데요. 아, 바로 탐험가 찰스 먼치입니다. 떠나자 모험의 세계로. 공개합니다. 파라다이스 폭포의 엄청난 괴물 도요새를. 그런데 웬일이죠? 국립탐험가협회는 찰스 먼치가 도요새 뼈대를 조작했다며 회원 자격을 박탈했고, 먼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요새, 그놈을 꼭 산채로 잡아오겠습니다. 기자님 절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거기 너 여기서 뭐해? 놀래라. 여긴 원래 탐험가들만 들어올 수 있는 클럽이지만 특별히 넌 끼워줄게. 환영해. 내 이름은 엘리야. 내 이름은 칼이야. 칼, 내가 너한테만 보여줄게. 이건 내 모험책인데 난 어른이 되면 찰스 먼치처럼 남미를 탐험할 거야. 내가 어디에 살고 싶냐면 파라다이스 폭포. 시간 속에 사라진 땅 말이야.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파라다이스 폭포에 가는지 모른다는 거지. 아! 풍선이 있잖아. 그래, 맞아. 비행선을 만들어서 타고 가면 돼. 데려간다고 맹세해. 네 마음을 걸고. 맹세 마음을 걸고. 여보 엘리,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만 아주 볼만하지? 우리 집 빼고 다 공사판이야. 양로원인지 뭔지로 날 보내려고 내일 아침 오겠다는데 어쩌지? 그래,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남미를 내가 탐험해야겠어. 수천 개의 풍선을 매달아 이 집을 비행선처럼 띄워서 떠나는 거야. 잘들 있게나. 파라다이스 폭포에 도착하면 엽서 보내줄게.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칼 할아버지. 너는 어제 동네 노인네들 돕겠다고 왔던 녀석 아니냐? 맞아요. 야생탐험대 54분대 소속 단방울 부대 일반 대원 러셀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귀찮게도 했지만 들어와라. 살았다. 그런데 할아버지, 지금 여행 가시는 거예요? 보통은 비행기를 타는데 똑똑하시네요. 집을 이렇게 통째로 띄우면 텔레비전이랑 몽땅 가져가잖아요. 나 저 구름 알아요. 정난운이라는 소나기 구름인데 번개를 만들죠. 제 말이 맞죠? 회오리다! 꽉 잡아!
내가 정신을 잃었었구만. 그런데 저건 파라다이스 폭포. 엘리, 내가 드디어 왔어. 완전히 지쳤어요. 좀 쉬었다 가면 안 돼요, 할아버지? 화장실도 가야 된다고요. 알았다. 숲을 더미에 가서 빨리 볼일 보고 와. 알았어요. 야생에서 꼭 한번 싸보고 싶었는데. 저는 할아버지가 말했던 도요새예요. 아이고 깜짝이. 처음부터 도요새 같은 건 없었어. 내가 상상으로 지어낸 거야. 저리 가. 당장 꺼져. 하지 마 케빈. 간지러워. 케빈? 네. 방금 제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케빈도 우리랑 같이 가면 안 돼요? 네? 안 버린다고 약속하는 거죠? 마음을 걸고요? 그래, 마음을 걸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여보. 웬 개들이 저렇게 많은 거지? 또 어디서 나타난 거야? 내 개들이요. 대구 누구요? 설마 내가 잡으려는 새를 노리고 온 건 아니겠지? 잠깐, 탐험가 찰스 먼츠 씨 아니십니까? 떠나자! 모험의 세계로! 먼츠 씨가 맞군요!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말했던 인간들한테 보란 듯이 보여줄 겁니다. 내가 그 새만 잡아가면 내 불명예도 씻게 될 거요! 그런데 엉뚱한 자들이 나타나 내 걸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난 경고했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어? 저게 그 새 모형이에요? 꼭 케빈처럼 생겼네. 케빈? 그 새가 널 따라와? 그건 불가능해! 초콜릿을 주면 돼요. 케빈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달아났지요. 지금은 없어요. 이만 돌아가야겠네요. 녀석이 여기 있군. 잡아! 그 새는 내 거야. 누구한테도 뺏길 수 없다고! 할아버지! 케빈이 그물에 걸렸어요! 안 돼! 할아버지가 약속했잖아요. 케빈을 지켜준다고. 혼자라도 갈래요. 케빈을 구하러. 여보 엘리, 파라다이스 폭포 사진은 당신의 모험책에 붙여둘게. 그런데 이 사진들은 엘리와 나잖아. 나와 살아줘 고마워요, 칼. 이젠 새 인생 모험을 해봐요. 사랑을 담아, 엘리가. 그래, 여보. 나만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게. 됐어. 찰스의 비행선에 올라탔어.
케빈 이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구해줄게. 구해주긴. 네 목숨이나 걱정해. 찰스 먼츠, 당신이 영웅이 아니라는 걸 더 일찍 알았어야 했어. 칼 할아버지! 거기 할아버지 맞죠? 오지 마라 로세. 거기 그대로 있어. 이게 네 인생 마지막이 될 텐데 할 말은 없나? 칼? 할아버지가 위험해. 이게 비행선을 조종하는 건가? 비행선이 왜 이러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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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 어머 뒤집히고 있어. 로세 꽉 붙들어라. 내가 떨어지겠다. 안돼. 집이 날아가서 속상하시죠 할아버지. 괜찮아. 그래봐야 집인데 뭘. 너도 케빈도 다 무사하면 됐다. 러셀, 노인을 정성껏 도와줬으며 모든 임무를 아주 성실하고 용감하게 이행했으므로 본인은 러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수여한다. 자, 이건 엘리의 배지란다. 100 heads on my wall. To say that I've traveled is far too mundane. Let's grab a little share of beauty.